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저희 예. 팀과 함께 3프로TV를 찾아주신 분이시죠? 아, 가딜고. 저희 가장 오래된 게스트, 지금 가장 탄탄하고 믿을만한 또 우리 갓19 형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한화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힘들게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아니 그 가끔 힘들게 힘들겠어.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 네, 그 스텝이죠. 네. 네, 그 한 번씩 보긴 합니다만, 아유 참 화면에 아주 심플하고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빨리 궁금해 하시니까 네.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갈까요? 네. 아, 오늘 또 오랜만에 뵈갖고 네. 일단 오늘 코스닥이 왜 지금 약하냐 네. 그 얘기를 좀 이제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이제 대부분이 코스피 아니 코스닥입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라고 뭐 이름 짓긴 좀 그렇습니다. 좀 저의 종목들이 대체로 다 이제 코스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체로 코스닥 쪽이 좀 많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코스닥이 그렇죠? 훨씬 많겠지. 그래서 종목도 그렇지. 많고. 네. 왜 네.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오늘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실적하고 유동성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 유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 누가 실적 신경했습니까, 그죠? 네. 뭐 실적 잘 나왔다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잘 나왔자 뭐 얼마나 잘 나왔다고 뭐 그런 경우고 전부 다 이제 지금은 유동성이 유동성이라는 게 이게 바람에 따라서 뭐 그때 시황에 따라서 뭐 네, 이거 이야기했다 네. 저거 이야기했다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몰려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시장이거든요. 기업 실적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실적 나쁜 기업들도 뭐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이런 일이 네.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크게 보면 저는 실적과 유동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네. 시장도 있는데 이게 바뀔 때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동안 네. 유동성으로 붕붕붕 올라갔던 애들.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거 실적이 안 나오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네. 아니 이거 원래 실적 보고 한 거 아니잖아. 이거 성장주잖아. 이거 된다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 그런데 시장은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아니 지금 실적을 봐야지 실적 안 보고 뭐 보세요? 뭐 이상한 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바람이 확 바뀌느냐라는 건데 지금이 그래요? 그 아직은 확실하진 않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죠.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예, 뭐 요즘 뭐 가치주 이야기하는 사실상 저는 가치주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경기 민감주가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바람 확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실적 중심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이 올해 이제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지금 두 번째인데 지난 6월 달에 네. 그때는 뭐 모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요. 이런 애들이 네. 임상 1상을 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임상 1상이 굉장히 결과가 좋은 거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네. 막 내놨는데 그러면서 이게 5월 말, 6월 초에 들어오니까 이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 동안에 그냥 막 갔던 것들이 아니고 이제 바이러스 그렇게 그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오나? 백신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야 그러면 경기 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동성 파티는 끝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실적이 이렇게 나빴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투자자들은 관심 모두 옮겨갈 거고 모든 뭐 기자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실적이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 실적도 안 나오고 아니 우리가 미래가 잘 될 것 같은데요. 5G 깔리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친구는 이만큼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기 민감주 혹은 뭐 실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유동성 끝 그다음부터 다시 실적 장세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그 주식시장이랑 지금까지 있는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예 주식시장은 GDP 한국의 GDP가 2100조라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GDP 성장률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GDP가 중요한 게 아니고 GDP가 바뀌어나가는 게 관심이에요. 그렇지. 얼마 올랐어? 얼마 예. 빠졌어? 이것만 보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또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GDP 성장률은 뭐 1.5 이런 나오는 거잖아. 야, 근데 이번에 3% 나왔다. 이런 식의 그 자체 이제 그 레벨의 변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의 변화의 증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경기 선행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
이걸도 관심이 덜하고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동월 대비 변화율이 지난달에 3.2%였다가 이번 달에는 4.5% 올라갔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많다. 이거는 그냥 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신용대출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레벨로 보게 되면 이게 줄어들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경기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생각 때문이다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백신이 진짜로 나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월스트리트가 갖고 있었던 컨센서스는 백신 빨리 나와봤자 내년 봄. 이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 맞고 뭐 집단 면역으로 들어가고 이건 내년 가을에나 일이지.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이 내년 여름까지 간다고 보자.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보자 이러는 건데 지난 6월 달에 일상 가지고 한번 이러다 그때는 진짜 단기간이 끝나서 그때는 한 그렇죠. 일주일 그러다가 훅 하다가 훅 꺾여버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언택트 이런 관련주도 훅 빠졌다가 그대로 다시 치고 올라가고 뭐 나스닥 다오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갑자기 확 뺏겼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때 그래도 그때 가치주 무슨 경기 민감주 이제 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때 한 1, 2주 사이에 진짜 당황스러웠죠. 네? 살짝 하고 갔으니까. 네. 살짝 진짜 살짝 하고 페이크. 싶었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일인데 이번은 임상 3상을 갖고 나왔어요. 예. 네. 첫 번째는 사실 월스트리트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으면 아니 뭐 임상 1상 가지고 그러냐 이거죠. 아 진정하라 지금 컨센서스 그대로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상당히 당황스러워해요. 임상 3상이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고 그것도 이런 결과를 갖고 나올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합니다. 파이자 그거 영하 70도로 냉동을 해야 된대요. 뭐 파이자에서 아니 우리가 피자 박스라는 코드네임으로 그 포장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안에 담으면 그냥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다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이거 백신 맞고 경기가 좋아지려고 할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월스트리트가 그렇게 밀었던 게 경기 부양책 빨리 내놔라. 그냥 블루웨이브 가자. 블루웨이브 가면 경기 부양책 대규모로 나올 거다. 근데 이게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게 내년 1월 20일 뭐 그 좀 20일 넘어설 건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꽤 백신을 많이 맞고 있어요. 네. 그럼 무슨 락다운을 하고 실업 수당을 뭐 얼마씩 주고 이런 걸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경기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봤던 우리가 패턴들 뭐 사람들이 돈은 받았지요. 집에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PC 바꾸고 가전 제품 다 바꿔요. 가구 다 바꾸고 저도 최근에 미국 주식 보다가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다는 종목 중에서 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코드가 POOL이더라고 풀이야 무슨 수영장이 코드냐 진짜 POOL 네. 네. 진짜 수영장 만드는 회사예요 아 수영장 사주고 예 네, 집에 수영장 만드는 회사더라고 근데 엄청 올랐어요 그 뭐 집에 밖에 나갈 게 없으니까 수영장 네. 다시 만들고 네. 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택트 소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인데 이런 소비를 하면서 움직인 종목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사람들이 행동 패턴이 바뀌면서 소비가 나타났던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전 이제 상당히 성과가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에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면 텔레비전 굳이 안 바꾸죠.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전 봐야죠. 그러니까 더 좋은 텔레비전 큰 화면으로 바꾸는 네. 행동들이 전 세계 웬만한 좀 사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의 연장선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미국 가게를 보니까 그래도 소비를 안 하고 갖고 있는 돈이 꽤 많아요. 정부가 보조금도 줬잖아요. 그래서 가계의 소득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가계가 갖고 있는 돈이 꽤 있다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뭐 풀장 만들고 뭐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 저축률이 한 1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 7% 정도인데 미국이 이게 거의 두 배씩을 저축, 예전 저축보다 두 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걸 왜 저축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집에 가구 바꾸고 뭐 텔레비전 냉장고 바꾼다고 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만족이 아니고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싶고 이런 식의 컨택트, 대면 접촉을 하면서 받는 서비스가 주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를 안 하고 그 돈을 이제 저축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진짜 백신이 나오면, 아이고, 그 백신 나오면 누가 맞겠어. 그 아니고, 나 빨리 백신 받고 빨리 여행 갈래. 라는 거죠. 아마도 백신 맞았다, 항체가 형성됐다라는 증명서를 이제 발급해주면 그걸 갖고 여행을 갈 것 같아요. 마치 우리 풍토병 도는 나라에는 옛날부터도 그런 게 했었잖아요. 그 주사 맞고 아니면 뭐 출국을 안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렇죠. 황열병 주사 맞죠. 네. 예방 주사 맞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네. 네. 파우치 박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각국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또 이제 여행객에서 갑자기 확 전파, 여행객이 오면 뭐 한두 군데 머뭅니까? 쭉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뭐 비즈니스 용도로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그런 식으로 까다롭게 안 하겠지만 그냥 일반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겠는가라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가겠네, 그러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네. 1년 이상 가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백신을 광범하게 맞고 집단 면역이 다 잡혔다라고 하기에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년까지는 뭐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마도 줄을 서서 백신 맞고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본 통계로는 네. 예전에 2014년인가 15년인가 뭐 그때 꽃보다 할배 유럽 여행 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여행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소비가 안 늘어나고 가계 소비는 막 증가해요. 막 꽤 많이 늘어나네. 그래서 이제 관련 당국에서도 와, 그 소비가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초를 친 게 있죠. 그 통계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GDP에 나온 소비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쓰는 것도 소비로 잡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렇게 보셔야지 크게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초를 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 안 해요. 근데 해외에 가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해외 뭐 유학 간 애들 돈 보내주고 이게 GDP에서 어쨌든 가계가 쓴 거니까 GDP는 소비죠. 가계가 쓴 걸 기준으로 보니까 이걸 다 쓴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국내에서 소비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은근히 많다는 거죠, 그 돈이. 예, 네. 사람들의 행복을 구성하는 큰 부분이 이제는 저 국내가 아니고 해외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외 소비는 이게 컨택트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진짜로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바람이 확 바뀌고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야, 이 기업들 그 실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쪽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성장주인데요. 실적 관심 제외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것도 실적 어떻게 되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이런 애들은 그 검증을 통과한 애들이에요. 실적 검증을 통과한 애들입니다. 그냥 성장주가 아니고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굉장히 비싼 주식들이란 네. 말이죠.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비쌌으면 이거는 2000년 닷컴버블하고 똑같아요. 벌써 붕괴가 일어났겠죠. 근데 걔들이 유지하고 있는 거는 실적이 나와요. 계속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다만 지금 좀 불안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야, 이 언택트 바람이 확 지나고 컨택트 바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년에 얘들 실적 나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비싼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걔들에 대해서도 좀 그걸 걱정을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제 바람 타고 주가를 만들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경기 부양책 쓰고 정부가 뭐 어떻게든 돈을 집어넣고 그러면 괜찮은데 최근에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죠. 뭐 파월 의장도 아니 우리가 뭐 백신 나왔다고 해서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국채금리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것 봐라. 말로는 저렇게 하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바꾸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말로는 하고 행동은 일단 바꿔놓고
그 다음에 상황이 더 바뀌면 말도 살짝 바꿔가고, 요게 연준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연준이 그렇게 뭐 시장을 위해서 뭐, 물론 떨어지는 거 올리는 데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올라간 걸 끌어올리는 행동은 잘 안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행동을 조금 바꿔놓고, 말은 계속 하다가, 그 다음 조금씩 조금씩 바꿔갑니다. 이게 걔네들이 그래서, 뭐, 그 그린스펀 때부터 이걸 이제 파인 튜닝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금리도 네. 25bp씩만 움직이고, 그 이전에는 뭐 1bp, 100bp씩 움직인 적 네. 많았어요. 근데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장을 놀라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경제가 돌아가도록 시장이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4분기에는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올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주요 선진국의 뭐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반을 네.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 애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보자.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 그동안 뭐 꾸준히 실적을 계속 잘 내오면서 그래서 그거 믿고 주가를 확 이렇게 뭐 P50배 뭘 올려놨는데 얘들도 내년에 이거 내년에 실적 나빠지는 거 전년비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게 민주당 정부가 이제 뭐 저기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율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실제로 그 기업 이익을 체크해 보면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애들 네. 얘들이 2017년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실적이 확 좋아졌어요. 갑자기 2017년? 예. 네. 감세 때문인 거죠. 저자세 없어고 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때 감세 효과를 네. 얘네들이 주로 받았어요. 주로 받으면서 그때 실적이 한번 올라가고 그 이후로 실적이 증가한 게 없습니다. 거의 증가한 게 없어요. 조금씩 올라가. 그럼 이번에 이런 식으로 뭐 법인세 인상하고 그러면 얘들이 타격을 고 올라 같은 것만큼 떨어지는 그러겠죠.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캐피할 때 네.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 뭐 꽤 높아진다 이럴 때 우리나라 시장 열려 있을 때 11월 4일이죠.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2% 팍팍 치고 올라간 그게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제가 보는 거는 큰 틀에서는 실적 유동성 실적 필요 없어 유동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자 말이 만들어지는 대로 가자 뭐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바람이 확 바뀌어 버려서 어느 순간부터 모두 다 실적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실적 좋아지는 기업은 갑자기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튀어버리는 이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균형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돈이 다 가고 야 이 실적 좋아진다잖아. 네? 주식시장에서 제일 아무도 더 이상 이견을 못 다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 좋아진다는데 누가 이견을 달겠어요. 그럼 바람이 그렇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짜로 경기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을 이번엔 좀 높게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 백신의 임상 3상이라고 하는 게 걔들이 화이자 이런 애들이 그냥 뭐 동네 애들이 아니잖아요. 없는 얘기 막 만들어낼 친구들은 아니다. 예, 그런 네. 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걔들이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도 끝났는데 그 굳이 그런 식으로 무리해서 지금 발표할 일도 그렇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애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나오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스트리트 나오는 이야기들도 꾸준히 좀 보는 편인데 그 얘들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꾸준히 보는 편인데 이게 이제 그 연말을 거치면서 물론 뭐 지금 증권사들 내년 전망 다 했습니다만 네. 뭐 수정 전망도 뭐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방향을 좀 바꿔보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까? 경기 민감주, 이 뭐 가치주 성장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 있고 그래도 실적하고는 무관한 기업들이 있고 뭐 이래요. 실적이 나빠질 기업들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판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풍이군요, 실풍. 실풍. 실적바람. 오늘 바람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 아,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미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초기 단계죠. 경기 침체에서 그래요? 제일 바닥에서 나타나는 원래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가 이게 이제 흔히 산업 섹터라고 이야기하는 지난주부터 네. 시작을 했죠. 아니 뭐 운송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십몇 퍼센트씩 갑자기 튀어버립니다. 쟤들이 갑자기 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업종, 뭐 운송 업종 이런 거 있죠. 뭐 보잉이나 뭐 저기 G 이런 애들이 뭐 부부부 튀어 올라가는데 쟤들이 돈 버는 게 뭐 있다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쟤들이 튀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경기 진짜 바닥에서 나타나는 주가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기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서 지금 경기 바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지금 딱 그 타이밍이에요. 아이 백신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아직까지 의심도 많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그냥 푹 하고 튀어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달 지나고 나면 야 진짜 실적 좋아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분기에 실적 좋게 나올 거야 그때부터 실적 베팅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베팅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아직까지 내년 한 2, 3월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는 좀 앞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네. 나는 시간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 실적이라는 게 과거 실적이 아니면 예상 실적이에요? 무조건 미래입니다. 무조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연말 실적 뭐 이렇게 이제 예상치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근데 그 뭐 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그 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애널리스트들이 한 이야기를 야 이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앞으로 늘어난대잖아. 성장주들 보면 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거기서부터 더 올리느냐 거기서 못 올리느냐 이거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더 올리느냐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 예상치보다 더 올리느냐? 네. 맞습니까? 그 지금 예상하는 그러니까 내년에 네. 이 기업이 뭐 가령 뭐 1년에 100억을 벌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야 경기 좋아지면서 여기 120억 벌겠다 이렇게 실적 예상치를 올리는 거죠. 아 예상치보다 그 다음 예상치를 더 올린다. 예, 이걸 이제 그 어닝을 그 리바이즈 하는데 리비전을 업하느냐 다운하느냐 이걸로 네. 봐야지. 지금 뭐 내년에 애널리스트 다 그랬으면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이익 다 늘어난다고 해요. 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주가는 그럼 다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리느냐 여기서 낮추느냐 이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또 실적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실적이 과거에 좋은 친구들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네. 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 김일구 상무님의 역시 말씀이십니다. 우리 저 김 상무님 나오시니까 반응 지금 이 시간대는 한 3만 4,5천 돼야 되는데 4만 1천 명이네. 네. 자 아시겠죠? 오랜만에 네, 써봤습니다. 상무님 종종 앞으로도 네. 좀 찾아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화증권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